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라운드를 많이 하시게 되면서 뭐 틀어진 세부적인 동작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라운드를 많이 하다 보면 공을 맞추려고 아마추어 분들이나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공들이 많이 꺾이고 스윙이 변화가 많을 텐데 간단하게 이제 드라이버나 뭐 아이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윙을 할 때 임팩트 모양을 만들게 되면 임팩트 모양 한번 만들면 이렇게 손등이 어드레스랑 똑같이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살짝 디플렉션 돼서 이렇게 맞는 현상으로 공을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은 몸이 헛돌면서 페이스가 많이 열리는 이런 스쿱되는 동작을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이 갖고 있는 손등의 각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백스윙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어드레스를 하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게 되면 쭉 네. 이런 것처럼 보다시피 약간 왼손등이 펴져 있는 듯한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백스윙이 어깨가 안 돌고 손으로 잡아 올리면서 스쿱되는 이런 동작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운스윙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헤드 페이스가 열리면서 들어와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또는 풀려서 악성 훅이 나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지갑에 있는 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카드를 끼신 후에 연습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손등을 유지할 수 있는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손등의 카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임팩트까지 왔을 때 네, 그대로 이 카드가 꺾이지 않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잘못했을 경우에는 카드가 손등을 이렇게 눌러서 압박되는 느낌이 따로 올 거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연결되면 많이 풀리면서 이 카드가 뭐 장갑이나 이 팔을 약간 긁듯이 약간 뭐 어떤 자극이 올 텐데 이런 느낌만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손등이 확실하게 펴질 수 있게 이 자극이 없게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를 백스윙에서 갖고 있는 손등의 각도를 가지고 임팩트까지 견인해서 올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소연 선수와 같이 손등이 이렇게 유지가 잘 된다면 처음에는 공이 살짝 평소보단 낮게 가는 거를 경험을 하실 텐데 계속 낮게 가는 거를 유지를 하고 라운드에 계속 이거를 뭐 라운드 가서도 사실 이 손등에 끼우는 거는 뭐 시합 아니고서는 페널티 같은 건 없으니까 연습 삼아서 코스에서 끼워서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손등이랑 이 카드 앵글이 이 페이스 각도랑 거의 일치가 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임팩트 모양이 들어오면 이제 카드가 어느 정도 타겟 방향을 가리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아까처럼 스쿱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카드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서 임팩트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일반적인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봐도 이 큰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카드가 안 보이게 스퀘어로 맞춘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정면에서 카드가 보인다 하면 조금 더 이 손등을 타겟 쪽으로 연습을 하는 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테이커에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카드가 정면을 보고 있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타겟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스윙을 한번 천천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잘못될 경우에는 한번 커브를 많이 줘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은 카드에 이제 휘는 느낌이 손등에 오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수정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오케이. 잘못될 경우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카드가 많이 휘거나 카드가 또는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가 굉장히 잘못된 손목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손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면 이제 뭐 스핀이 너무 떨어져서 공의 방향이 조금 잘못되는 경험을 하실 텐데 그거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셔서 극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코스에서 끼우고 쳐보시는 걸 제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연습장에서는 사실 편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코스와 연습장은 스윙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코스에서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이게 안 됐을 때 카드가 손목을 좀 누르는 느낌이 바로 들어가지고
스스로 스윙을 체크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비롯된 연습 기구들이 요새는 많이 발달돼서 비슷한 메커니즘의 연습 기구를 끼우는 게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지갑 속에 있는 카드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느낌이 안 오는 건 아니니까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말한 것처럼 뭐 압박되는 느낌이 날 거고, 또는 스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본인이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연습을 그냥 혼자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쁘게 만들어준 손등을 가지고 임팩트를 일관성 있게 만드는 연습을 할 텐데, 일단 손등이 정상적으로 내가 스퀘어가 돼 있으면 내 몸 앞에서 이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그 스퀘어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손이 이제 몸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장갑이나 뭐 헤드 커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근데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라고 하면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정말 차렷 테스트처럼 겨드랑이 옆에 끼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약간 숙여졌을 때 팔이 몸 앞으로 들어올 때 약간 가슴 쪽으로 이렇게 끼워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슴 앞에다가 살짝 끼운 이제 커버를 가지고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까지 들어오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팔 면이 몸 뒤에서 빠져서 이렇게 뒤에서 스쿠핑 되는 느낌이 아니라 팔이 결국에는 내 몸 앞으로 쭉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할 겁니다.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 측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일자로 쓴 이제 팔의 위치가 아니라 어드레스는 앵글이 들어와서 숙여지기 때문에 팔은 지면으로 늘어져 있고 몸은 이렇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 팔과 몸의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팔은 결국에는 내 몸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겨드랑이 옆에 끼게 되면은 오른손은 옆으로 들어가고 왼손은 몸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몸이 과하게 뭐 다친다든지 뭐 이제 동작이 잘못돼서 더 오히려 풀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이제 커버나 장갑을 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추럴하게 몸 앞으로 커버를 끼시고요. 백스윙을 하게 되면 네. 평소랑 다르게 오른쪽 팔꿈치가 좀 내가 지면을 누르듯이 몸 앞에 이렇게 위치한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 번 더. 네. 백스윙도 과하게 가지 않고 컴팩트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팔꿈치는 내 몸 앞에 이렇게 위치해서 이걸 가지고 그냥 임팩트가 천천히 들어오게 되면 임팩트는 항상 타이밍이 일관성 있게 몸 앞에서 맞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백스윙. 오케이, 천천히 임팩트.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근데 백스윙 때 떨어지게 되면 이 상태에서 몸이 돌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몸 뒤로 벗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체가 풀려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거나 스쿠핑 되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결국엔 첫 번째 했던 이 손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그 다음 차례인 이 몸 앞에 유지하는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백스윙은 정상적으로 만들고 임팩트까지 모양 정상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잘못된 동작으로 하게 되면 팔꿈치가 빠져서 다운스윙 할 때 뒤로 빠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뒤에서 풀리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용품을 이용해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끼고 백스윙을 하면 확실히 팔꿈치가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확실히 스윙이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 겨드랑이에 뭘 끼게 되면 백스윙이 작게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몸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안 풀렸는데 이거를 작게 가는 걸 억지로 이제 수평까지 만들려고 과한 턴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만큼만 가셔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